안녕하세요. 채움에듀 대표 김대니 원장입니다. 이번 알파 교육 설명회에서는 지난달에 이어서 영어 패러다임의 변화 그 세 번째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. 수능 영어에서 그 중에서도 18번부터 30번까지 우리가 일반 독해라고 알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독해해 나갈 것인가. 수능이라는 틀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.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히든 센텐스를 어떻게 쉽고 효율적으로 찾아가느냐입니다. 이번 알파 설명회를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수능에서 만점으로 이어지는 고급 독해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는 어떠한 공부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 이야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알파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들 각 원에서 강의하실 때 아주 조금이라도 강의 스킬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알파 교육 설명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